버스 색깔이 추운 날에 뭔가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런 색깔부터 딱 튀는 게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무슨 버스예요?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시지만 마음이 아프면은 이제 아, 왜 이렇게 힘들지?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?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?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음에 대해서는 검진하지 않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마음을 검진하는, 예, 마음을 점검하는 이런 마음 만신 버스입니다. 바쁘셔서 지금 말 걸기도 쉽지 않은데요. 네.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오고 계시네요. 원래 이렇게 인기가 많은 버스예요? 네, 원래 인기가 좀 많은 편이고요. 이게 간단하게 스트레스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기계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분들 뿐만 아니고 이제 아이들 그리고 성인분들까지도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보이시고 방문을 해주시고 있습니다. 밤에 잠도 안 오고 몇 번씩 깨고 하니까 내 건강에 문제가 있나 해서 검사를 받아보려고. 스트레스 받고는 안 받겠지? 뭐 스트레스 있는데 뭘 받아? 그래서 안 받아봐. 1부터 10까지 나와 있어요. 네. 지금 어머니 6으로 이제 경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좋게 나와서 기분이 좋아요. 어머님만의 스트레스 안 받는 비결이 있어요? 비법? 그냥 남을 미워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,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스트레스가 덜 받는 것 같아요. 네. 보통으로 나오셨는데 이제 적절한 운동도 해주시고 식습관도 좀 챙겨서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어머니 만약에 더 정확한 검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 종이 들고 저기 뒤에 버스로 가셔도 되고. 다음 달 화요일 날 첫째 주에도 오거든요. 네, 알았습니다. 그때도 한번 이제 점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내가 좋은 일이니까 받아봐야지. 네, 한번 받으러 오세요. 네. 마음도 우울하고 잠도 잘 안 온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안 좋은 시도도 좀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방문도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그리고 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안내도 해드리다 보니까 그래도 좀 이제 생활의 안정도 좀 찾게 되시고 가족들과도 좀 얘기도 나누시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도 좀 편안해지시게 되시면서 좀 안정감을 찾게 되셨습니다.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그 수치가 높을 줄 몰랐거든요. 아무래도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, 집중도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뇌 활동도 이제 좀 쉬라는 이제 뇌의 신호가 온 것 같습니다. 오늘 마음 건강 검진 진짜 하기 꼭 너무 잘했네요. 노인애들 위해서 어르신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건강을 위해서 해주니까 네. 고맙지. 맛있는 냄새. 어머니 여기가 맛집인가 봐요? 네. 손자하고 손녀 주려고 맛있어 사갖고 가는 거예요. 대표님은 누구세요? 우리 전부 다 사장입니다. 사장입니다. 세 분은 사장님이세요? 네. 네.
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너무 지루하고 그런데 여기 시에서 이렇게 시니어 일자리 구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어요. 근데 와서 일을 하니까 너무도 행복하고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대접할 때 손님들이 그걸 음식을 드시고 마음이 너무 허물했다, 감사하다, 고맙다, 잘 먹었다 이러고 나가실 때가 참 좋아요. 일도 하고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사귀다 보니까 즐거움도 있고 네, 그랬어요. 아,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김밥 다섯 줄 주세요. 네, 김밥 1인분. 저는 어묵 주세요. 아, 오뎅 1인분. 어머니 잠깐만요. 아니 손이 너무 크신 거 아니에요? 이거 그 김밥이 그냥 김밥이 아니라 꼬마 김밥이라니까요. 김밥이 좀 자랐어요. 청년 김밥으로. 아, 청년 김밥이 됐어요? 네. 우와, 역시 어머님들은 손도 크셔. 집에서 하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해서 맛있어요. 어머니들이 하셔가지고 그 솜씨가 그 옛날 엄마들이 싸주는 것만큼 맛있어요. 손님들이 이렇게 맛있는 모습 먹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요. 또 이렇게 나이가 많지만 일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. 어르신들이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시장형 사업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늘어나고 또 많은 어르신들이 당진에서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즐겁게 참여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렇게 또 하루 동안 일하시고 나서 요 퇴근 시간이 또 기다려 주실 것 같아요. 네, 퇴근 시간도 기다려 주지만 또 내일은 어떤 스님을 만나게 될지 내일이 더 기대가 됩니다. 아, 진짜 얼마나 행복하신지 얼굴에 웃음이 가시질 않으시네요. 네, 행복합니다. 어떻게 이런 카페를 만들게 되신 거예요? 추억을 좀 회상하면서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왜 그러면은 되게 기분도 좋아지고 감성도 좀 충만해지고 네. 그런 거를 충족시키면서 놀 수 있는 공간?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도 못 잘 정도로 엄청 설레면서 재밌게 봤던 그런 만화책입니다. 막 남자 주인공들이 너무 멋져가지고 실제 인물인 것처럼 나 남자친구 이런 친구 사귀면 좋겠다면서 막 그랬었죠. 정도? 그 당시 몇 살이셨는데요? 제가 한 고1? 고1 17살 때. 인기 많았던 연예인들 사진도 볼 수 있고 그때로 돌아간 기분도 들고 그때는 이제 뭐 고민도 없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으니까 친구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. 네, 시간이었고 그런 추억들 떠오르니까 옛날 아이템들 볼 때마다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좋습니다.
그냥 라떼 맛인데요? 마스코바도라고 하는 흑당을 사용을 해서 단맛이 너무 강하지 않게 그런 좀 풍미를 줬어요. 오! 어릴 때 먹던 달고나는 네. 바삭바삭하죠? 와! 우와! 어머, 잠깐만요. 너무 맛있어요. 어머, 어머, 저 광대야 내려와. 설탕을 네. 코팅해서 네, 부드러운 크림이랑 같이 드시면 그 식감이 엄청나죠. 와, 진짜 그 파삭파삭한 뭔가 크래커가 이렇게 부서지듯이 그런 식감에다가 진짜 부드러운 촉촉한 크림이요. 이게 입안에서 그냥 녹아버리네요. 이 카페에 보이는 것 자체 그리고 그 분위기가 막 추억을 되살리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졌는데요. 이 맛있고 또 달달한 디저트까지 먹으니까 오늘은 진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. 그리고 저는요 좀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여기 와서 힐링해야겠어요. 그래서 오늘의 인사는요 지치고 힘들 때 단진으로 오세요.